11월 3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장관은 연계성 및 아셈의 미래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아셈의 핵심 과제이자 목표인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 강화 방안과 작년 10월 밀라노 개최 아셈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나라 기여 방안의 후속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에 출범 20주년을 맞는 아셈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리트리트 세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일 중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셈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아셈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아셈 회원국들의 지지 확산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장관은 금번 아셈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과 제2차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 별도 양자회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 윤 장관은 11월 7일 이란을 방문하여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금번 방문은 외교장관으로서 2001년 8월 이래 최초이며 이란 핵 합의 이행 상황 평가 및 향후 전망, 한이란 양자관계, 중동 현안 및 동북아 정세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한 핵 문제가 핵 비확산 관련 국제사회의 가장 큰 도전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금번 윤 장관의 방문은 최근 한중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더욱 재고 실 것으로 기대됩니다.